Do not stop pulling. Let's go. Break up hard. Come on now. Come on. Let's get it.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테크닉적으로 가장 훌륭한 파워리프터와 그리고 신체적으로 가장 타고난 파워리프터 두 분을 리뷰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최근에 USAPL이라는 대회가 열렸었는데 이 두 분이 굉장한 퍼포먼스를 내셔서 이 둘을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마음에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이 두 분을 보면서 테크닉적으로 아 이런 게 완벽하다고 하는 거구나, 그리고 이런 사람이 아 타고나게 리프팅에 유리하구나, 이런 것들을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지금부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보여드리는 선수는 션 노리에가라는 선수인데 테크닉적으로 굉장히 훌륭한 선수입니다. 이 사람은 세 종목 스쿼트 벤치 데드가 테크닉적으로 정말 기가 막힙니다. 우선은 첫 번째 스쿼트 영상부터 한번 보시죠. 자, 일단 플랫한 신발을 신고 역도화를 안 신죠. 그리고 스탠스를 보시면 거의 뭐 끝으로 다 벌립니다. 그리고 로우바를 당연히 하고 있고 끝으로 벌리다 보니까 아무래도 가동 범위가 조금 줄어들 수밖에 없고, 네, 근데 이 사람이 이 스탠스를 하는 게 왜 제가 유리하다고, 왜 좋다고 하는 거냐면 이 스탠스랑 데드리프트 스탠스가 이어집니다. 데드리프트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275kg입니다. 이 사람 지금 데드리프트를 하는 거 보면 여기 보시면 끝과 끝 거의 자기가 벌릴 수 있는 만큼 최대로 벌립니다. 그리고 자세히 보시면 아까 했던 스쿼트 자세랑 굉장히 그 포지션이 유사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은 스쿼트를 연습하면 자동으로 데드리프트가 올라가는 거고 데드리프트를 연습하면 자동으로 스쿼트가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의 벤치프레스도 정말 기가 막히는데 벤치프레스를 한번 보도록 하죠. 자, 이 사람이 아치를 만드는 걸 한번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아치를 만들고 지금 더 올라갑니다. 가동 범위가 한 15cm 정도 되지 않을까. 깔짝. 이렇게 올라가는 거죠. 와, 정말 정말 대단합니다. 이분이 지금 83kg급을 뛰시거든요. 83kg급을 뛰는데 이렇게 흉곽을 유연하게 한다는 게 사실 쉽진 않을 텐데 정말 많은 연습을 하신 것 같고 테크닉적으로 그래서 가장 완벽하지 않나 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러면 다음으로는 신체 구조상으로 가장 완벽한 리프터를 한번 소개시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전에 리프팅계의 전설이라고 불렸던 에드콘이라는 사람의 신체 구조를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화면 속에 보이는 이 남자가 에드콘이라고 불리는 사람인데 우선은 이 사람의 특징은 이 사진을 보시면 굉장히 상체가 발달해 있습니다. 상체가 발달해 있는데 그 상체의 발달과 더불어 팔이 다리에 비해서 비율적으로 굉장히 깁니다. 마치 긴팔 원숭이를 연상시키는데 이 사진을 보더라도 뭔가 팔이 길어 보이죠, 신체 구조에 비해서. 그래서 데드리프트 한 영상을 보면 무릎 바로 위에 손이 있습니다. 여러분 서가지고 차렷 자세를 한번 해보세요. 그럼 손이 어디에 있나? 손이 보통 대부분은 그냥 딱 그 주머니, 호주머니 있는 정도에 딱 있게 되는데 이분은 그것보다 훨씬 아래에, 거의 무릎 위에 있습니다. 이런 걸, 이런 사람들이 이제 조금 타고났다고 하는데 제가 지금부터 보여드릴 분은 이와 유사한 체형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 시켜드릴 분은 조나탄 이 꺼이코라고 읽는 것 같던데 이 꺼이코가 아마 필리핀어인 것 같아요. 케이코는 아니고 뭐 아무튼 뭐 이런 사람인데 프로 게이머인 것도 같고 운동 선수인 것도 같고 그래요. 막 가끔씩 게임하는 것도 올리고 막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사람의 신체 구조를 보면 역시나 약간 팔이 엄청 길죠. 이 사람 지금 손끝이 위치하는 걸 보세요. 굉장히 팔이 길죠. 그리고 네, 이 사람 스쿼트 하는 거 한번 보겠습니다. 이 사람 스쿼트 하는 거 보면 상체가 엄청 크죠. 상체가 굉장히 좋고 그에 반해서 다리는 그렇게 길지 않아요. 팔 길이에 비해서. 그리고 이분 자체도 상체가 워낙 좋다 보니까 와이드로 엉덩이를 뒤로 쭉 빼는 스쿼트를 해서 스쿼트에서 상체를 많이 쓰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스쿼트가 안정적일 수밖에 없고, 그리고 이분은 사실 벤치프레스를 엄청 잘하는데 이 앵글을 이제 꺼이코 앵글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항상 이 각도에서 이분은 촬영을 하십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게 지금 235kg입니다. 235kg. 그래서 아무래도 자신의 체형에 비해서 팔이 길다 보니까
그걸 조금 만회하려고 이렇게 좀 싱킹되는 모습이 보이는데 이렇게 아래로 좀 꺼지는 모습이 보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체가 워낙 발달해 있다 보니까 그 상체 힘으로 밀어냅니다. 지금 다시 있고 꺼 있고 이런 걸 한번 보면 보시면 아치도 막 그렇게 크지 않아요. 아치도 크지 않은데 그냥 밀어 올리죠. 이렇게 팔이 길다 보니까 데드리프트가 정말 인상적인데 데드리프트 한번 보시죠. 데드리프트를 처음 시작하시는 지점을 보면 거의 서 있습니다. 서 있어서 그냥 레그프레스 밀듯이 밀어버립니다. 이 사람의 그게 장점이죠. 팔이 기니까 시작하는 이 사람의 시작 포지션을 보시고 그냥 락아웃 되는 지점을 보면 무릎 바로 위에 이렇게 손이 있습니다. 정말 이 팔이 긴 사람의 장점이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이 사람은 컨벤셔널 데드리프트를 하고 벤치프레스 그립 같은 경우는 약간 내외전에서 시켜서 잡는 그립을 사용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약간 싱킹되는 모습 네,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약간 레그드라이브를 써가지고 레그드라이브를 써서 확 밀어내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그리고 스쿼트 같은 경우는 약간 적당한 와이드 스탠스로 쓰고 상체 힘을 써서 엉덩이를 뒤로 빼서 약간 굿모닝과 비슷한 형태로 이렇게 일어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리로 민다는 느낌도 있지만 상체가 약간 이렇게 접혔다가 올라오는 느낌이 있죠. 그래서 상체가 강한 전형적인 리프터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두 명의 제가 인상 깊게 본 파워리프터들을 소개시켜드렸고 여러분들의 자세나 테크닉이나 자신의 신체 체형에 맞는 자세를 공부하려면 이렇게 다양한 사람들의 모습을 보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번 영상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고 네, 이걸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부터는 그 대회 영상에서 나왔던 이 사람들의 퍼포먼스를 마지막으로 보여드리면서 영상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좋아요, 구독하기, 댓글 한 번씩 꼭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3, come on, let's get it! Yeah.